Hello, OPD fans. How are you doing?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. Thumbs up 해주고 제발 bye bye. 안녕하세요, OPD입니다. 다음으로 좀 리뷰할 회사는 소파이입니다. 소파이인데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죠. 이 회사 또한 오늘 어닝이 리포트가 됐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제 EPS는 미스가 됐어요. 근데 미스된 양이 엄청나죠. 여기도 미스가 772% 정도가 미스가 났어요. 근데 레비뉴는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EPS는 지금 익스펙트 된 게 6전이에요. 마이너스 6전인데 지금 잃은 돈이 쉐어당 마이너스 48전이에요. 엄청나게 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레비뉴를 보시게 되면 좀 생각했던 거는 포캐스트는 218밀리언 달러인데 번 돈은 231밀리언 달러가 됩니다. 그래서 번 돈이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벌었다. 5.8% 정도 많이 벌었다,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리고 지금 이 발표가 난 후에 한 12% 정도가 떨어졌어요.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좀 EPS가 안 좋아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제 이 회사는 바로 상장이 된 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닝 리포트 한 게 두 개밖에 없죠. 이번 코로랑 저번 코로. 그래서 보시면 저번 코로에는 이제 생각했던 게 포캐스트 레비뉴가 226밀리언 달러인데 206밀리언 달러밖에 못 벌었고요. EPS 또한 생각했던 거는 마이너스 5전이었는데 마이너스 21전. 그래서 저번 쿼러, 처음 쿼러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못 벌었고요. 그리고 요번 쿼러를 보시게 되면 레비뉴 생각했던 거는 231밀리언 달러인데 번 돈은 237밀리언, 그래서 조금 더 벌었고요. 그리고 EPS는 원래는 생각했던 거는 마이너스 4전 정도가 될 줄 알았는데 정작 마이너스 48전을 잃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돈을 많이 태우고 있어요. 이런 회사들은 스타트업이나 테크주, 그리고 IPO가 얼마 안 된 회사들, 돈이 있는 게 당연시 되고 있죠. 뭐 테슬라도 몇 년 전만 해도 회사가 망할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요.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포캐스트보다 안 좋다, 요거는 좀 분발해 줬으면 좋겠어요, 이 회사들이. 하지만 또 요런 실수나 요런 리포트가 나올 때 주가가 좀 떨어져 주기 때문에 또 그게 기회가 돼서 투자를 하면 좋을 수도 있죠. 그래서 소파이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 earning이나 revenue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. revenue는 조금 더 좋았지만 EPS가 너무 좀 안 좋아서 좀 주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좀 리뷰할 회사가 업스타트입니다. 제가 그 커뮤니티에도 잠깐 올렸었는데요. 업스타트가 어닝이 굉장히 좋았죠. 그리고 업스타트 리뷰했을 때부터 제가 좀 마음에 들어 한 회사고 좀 많이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. 이 업스타트는 8월 10일, 그러니까 이틀 전에 리포트가 됐고요. 이렇게 보시면 EPS나 레비뉴나 전부 다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EPS는 좀 되게 많이 좋게 나왔어요. 돈을 좀 굉장히 좀 아끼고 잘 벌고 있습니다. 레비뉴는 그렇게 막 확 오르진 않았는데 정말 EPS는 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보시면 포캐스트는 플러스 25전 정도 될 거다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2전이나 벌었어요, 한 쉐어당. 엄청나게 뭐 번 거죠, 생각했던 것보다. 그리고 레비뉴 또한 생각했던 거는 157밀리언 정도 벌 거다,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리포트 된 거는 193밀리언 달러, 그래서 22.94% 더 많이 벌었습니다. EPS는 심지어 150%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벌었어요. 이제 뭐 나중에 10K가 나와봐야 뭘 잘했는지, 뭐가 어떻게 됐는지, 어디서 돈이 세이브가 되고 많이 벌었는지를 알게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AI는 한번 돈을 벌게 되고 돈을 아끼게 되면 좀 더 쉬워지고 더 많은 걸 AI에서 머신러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, 그리고 좀 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알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돈도 좀 세이브 할 수가 있고 또 더 빠르게 또 더 많이 론을 리뷰하는 것이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. 어쨌건 EPS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레비뉴는 23%밖에 안 늘었는데 한 쉐어당 버는 돈이 150%.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세이브했다든지 아니면 더 효과적이게 모든 일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회사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, 이 CEO가 이제 구글에서 특히
클라우드가 구글에서 커질 때 거기에 이그제큐티브로 있던 그 CEO인데요. 이 CEO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좀 약간 피겨아웃 한 것 같아요. 좀 알아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쪽을 좀 파고들고 파이낸셜 쪽으로 돈을 잘 벌게 되면 좀 이 회사가 잘 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몽상가나 이상가들보다는 큰 회사에서 이그제큐티브 있으면서 배웠던 거, 그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. 소파이에도 요번에 그 갈릴레오 그쪽에 있는 CEO가 바뀌었죠. 그 사람도 구글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. 클라우드 쪽 똑같은 쪽에서 일하던 사람이 소파이에도 갔습니다. 갈릴레오 쪽으로.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도 그 갈릴레오 쪽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. 구글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고 거기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대요.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.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늘고 있는지 좀 그래프를 볼게요. 보시면 이렇게 딱 보셔도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? 2020년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요. 이게 그레듀얼하게 계속 모든 게 늘고 있습니다. 뭐 잠깐 떨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좀 잘 발전하고 있다. 2020년도 3월 달에 EPS가 2전이었어요. 근데 지금 62전이에요. 몇 배가 늘은 거예요. 36배가 늘은 거죠. 굉장한 거죠. 거의 뭐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36배가 늘었다. 버는 돈이 굉장하고 레비뉴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3월 달에 레비뉴가 68밀리언 달러. 지금 레비뉴가 193밀리언 달러. 그러니까 3배죠.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. 지금 1년 반 정도 된 시간 안에. 정확하게는 15개월이네요. 이렇게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회사가 IPO가 된 지 별로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어요. 근데 지금 이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제일 중요한 건 돈 버는 게 플러스고 플러스인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 또한 돈 버는 거에 성장률 또한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. 이 회사가 점점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많이 안 사는 게 한이네요. 안타깝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네 개의 회사의 어닝을 잠깐 여러분과 리뷰해봤습니다.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 제가 투자한 회사들이고 한데 소파이만 빼놓고 근데 뭐 쿼럴리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재미로 보고 아 이게 이러고 있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쿼럴리보다는 이얼리로 보고 또 1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3년, 4년 동안 이 회사가 어땠나 이게 늘어가나 좋아지나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좀 단기로 투자를 하신다면 이 어닝이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하면 어닝이 좀 좋으면 확 좀 올라주고 어닝이 좀 나쁘면 확 좀 떨어져주고 이러니까 좀 중요하긴 하죠. 이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20%가 올랐어요. 그리고 지금 소파이나 아니면 쉐딩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죠. 쉐딩거 같은 경우는 한 6%가 좀 안 되게 떨어졌고요. 소파이 같은 경우는 한 12%가 하루 만에 떨어졌습니다. 이 애프터마켓에.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요. 언제나 또 그게 회사가 괜찮다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회사가 괜찮다면 언젠가는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신다면 좋은 회사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요 정도로 돈을 벌고 있구나 저번에 비해서 이렇구나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이 어닝 리포트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OP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